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울산의 일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자, 호재들이 넘쳐나는 일산 해수욕장의 커피숍과 부지입니다. 자,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이나 다시 지으시면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보다 더 낮은 매매 금액입니다. 자, 바로 옆이, 아, 정말, 대양암 공원 무려 28만 평 이상이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인근 공원입니다. 자, 수령 100년 된 소나무 군락지와 기안개석으로 유명한 울산 대표 관광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소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의 향 핫한 일산 해수욕장의 매물입니다. 본 매물에 대한만공원 인접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무조건 갈 겁니다. 울산의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자, 여기에 울산 동구 해양 레저 관광이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대양항 공원 등 해양 관광 자원과 연계해 일산 해수욕장 일대를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울산 시장님부터, 동구청장님부터, 그리고 국회의원님부터 하고 계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에 만약에 된다면 많은 리조트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 계획부터 관광 특구 지정부터 그리고 모든 유치부터 정말 활성화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산 해수욕장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느꼈던 부분이 해운대랑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하고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자, 매물 정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현재 32억입니다. 감정가는 35억을 받았죠. 최근 겁니다. 대지 면적은 1165제곱미터, 352평 정도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 유원지, 중로 1루 20m와 25m 도로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의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너. 왜냐? 들어오는 차량, 나가는 차량 위치에 있어서 많이 쉽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해안가 안쪽은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입구나 나가는 차량 입구에 있는 위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지금 제곱미터로 99만 5,700원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326만 원 정도 선에 있습니다. 자, 현재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 면적은 208제곱미터, 평으로 62평입니다. 건폐율은 17.86%, 용적률도 1층이니까 17.86%입니다.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1층입니다. 사용승인 1위는 9년 10월달에 승인 1을 받았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감정가는 평당가로 계산하면 9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일산 해수욕장 등 호재들을 생각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해수욕장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로망이 나중에 한 50살 넘어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만큼 바다하고 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하반기 때 오픈을 합니다. 자, 일산 해수욕장에서 울산 웨딩홀, 파노라마 오션뷰, 타니베이 호텔 웨딩이 23년 하반기에 오픈하네요. 웨딩홀이 들어서게 되면 결혼식뿐만 아니라 야유회,
숙박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바로 있는 옆 연계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지 않습니까? 실물하고 사진하고 비교해볼까요? 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똑같네요. 야, 이런 멋진 건물이. 저는 저 아까 전에 저쪽에서 코너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빌딩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같았습니다. 예, 그만큼 느낌이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산 해수욕장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대왕암 공원 정말 유명하죠. 자, 기암괴석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리조트뿐만 아니라 숙박업소까지 멋지게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물건 정보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1165제곱미터죠. 평으로 352평 정도 됩니다. 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 유원지고 중류 인류에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20m 도로와 25m 도로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또 경관지구로 지금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연 녹지 지역은 지금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 20%와 용적률 50% 이상과 100% 이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조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건축 면적은 지금 208.06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평으로 따지면 한 62평 정도 됩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했던 20% 밑으로 17.86%, 용적률도 지금 1층이기 때문에 17.86% 동일합니다. 높이는 지금 4.8m고 기둥도 기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경남 철거구종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휴게 음식점으로 지금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주차는 자조식으로 5개의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땅 부지가 조금 넓기 때문에 주차는 좀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승인일은 2009년 10월 26일입니다. 자,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매물에 바로 앞에가 일산 해수욕장이죠. 일산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대왕암 공원 해상 케이블카 개발 산업의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이쁜 일산 해수욕장 같습니다. 공원도 평수가 28만 평 정도 이상 되는 평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갖춰져 있고 아름다운 해변이 될 수 있는 울산에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되고 하면 짚라인부터 설치가 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생각이 납니다. 네, 일산 해수욕장이 이 부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울산에서 제일 환경적으로 입지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요소들 조건들을 갖춰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끝쪽에 울산 끝쪽에 위치한 일산 해수욕장 그리고 대왕암 공원 이 모든 요소가 결합이 연계가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보시면 준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쁜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알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 감지평가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토지 면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건축 면적도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 단가표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35억 정도 이상을 감지평가 금액을 받았습니다.
현 감정가의 평당가로 계산하면 900만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일산해수욕장 등 호재들을 생각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아니면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내용들은 없고 비교 거래 사례군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된 그 감정평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왕암공원 굉장히 큰 이 부지에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대왕암공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설 바위 길이라든지 호수별 안내도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설 바위 길로 갈 수 있는 여기 A 코스, B 코스, 송림길, 사계절 코스, 바닷가 길. 요 A 코스 보이시죠? 여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기 D 코스 맨 마지막에 D 코스. 저는 조만간에 저희 애들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서 코스를 따라 걷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도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 거쳐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대왕교라든지 대왕암 이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왕암이 많이 유명하고 울산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못 간 게 아쉬울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대왕교가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자, 대왕암 공원은 무려 28만 평 이상이 되며 현대중공업에서 울산 본사 인근 공원으로 수령이 거의 100년이 된 소나무 군락지와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울산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암을 보시면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암석이죠. 아, 너무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저는 정말 여기 애들하고 갈 겁니다. 용굴도 용이 이런 전설적인 스토리가 또 붙여져 있죠. 또 여기 울기 등대는 울기라는 건 울산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싶고 아, 이 출렁다리는 너무 멋지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도 아찔해 보이면서 건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일산 해수욕장에 대왕암 공원과 연계돼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울산에 대왕암 공원 해상 케이블카 이어 고급 호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 육성 계획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고 24년에 케이블카 짚라인 운영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24년에 운영 계획으로 들어가죠. 자, 케이블카가 케이블과 동시에 길이가 940m 짚라인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만 무려 545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면 대왕암 공원 1원으로 관광지로 지정되는 절차도 누릴 수가 있고 또 호텔과 리조트도 등을 지을 수 있는 호재들도 덩달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 1원이 해양수산부 주관의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점 산업으로 응모한다고 2인할 때 밝혔네요. 그렇게 되면 관광지 특구 지정이 되고 나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도 같이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는 동남권 거점 사업에 선정되면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간 동구 일산 해수욕장 1원에 총 사업비 500억을 들여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와 선박 그리고 레저 객과 다이빙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억이고 국비는 250억 이렇게 충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일산의 해수욕장에 울산 웨딩홀이죠. 웨딩홀 파노라마 오션뷰가 타니베이 호텔 웨딩 23년 하반기 올해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웨딩을 하면서 해수욕장에서 웨딩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오션뷰 호텔 웨딩홀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다. 타니베이 호텔은 울산 일산동 해수욕장에 바다가 보이는 20층 높이의 호텔로 올해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피로연부터 시작해서 뭐 또 숙박 또 숙박 사업까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산에 일산 해수욕장에 관광 특구 지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영남 영남 알포스 산악 관광 특구와 일산 해양 관광 특구 등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조성에 나선다. 시는 두 관광 특구에 어울리는 개별 특화에 맞춤형 규제 혜택을 관광 활성화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모이게 되고 관광객들 유치해서 일산 해수욕장도 덩달아 득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또 읽어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보시면 일산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일산 해양 특구는 일산 해수욕장과 대양암공원 대한암공원 포괄한다. 대양암 일원의 해사 케이블카와 숙박시설, 관광 휴양 문화시설, 편의시설, 해양 체험시설 등 설치한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몇 천억이 들어가고 4,750억과 7,54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앞에 본부지가 가격대가 형성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드네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바로 영상 다시 자, 일산 해수욕장을 대형한 공원 바로 인접대에 있는 데서 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깜놀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웨딩홀 호텔 딱 보고 해운대인 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해운대랑 정말 비슷합니다. 해운대도 바로 앞에 이렇게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강할리하고 비슷한가?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네, 부산에서 제가 좀 오래 많이 가고 제가 답답할 때 선면에서 장사할 때 제가 해운대 강할리를 많이 갔죠. 자, 우리는 저 일산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바로 걸어서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자,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대수선을 하든 아니면 다시 짓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지이므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고 또 고객들 유치에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우리 지인분님이 다른 사업도 경마하고 계셔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나온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땅 부지가 352평이죠. 352평에 대지가 많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자, 실내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엑시트 구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유치를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지들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울산에서 만약 해양관광자원의 연계에 일산해수욕장 일대와 해양레저관광을 거점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해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리조트 개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인근 대왕암 공원 부지에 리조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여파가 있는 인접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하면서 괜찮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 바로 일산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므로 대왕암 공원 연계해서 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찾아온 손님뿐만 아니라 울산 외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대구 쪽도 충분히 울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대구에서 갈 때도 좋은 부분이 많지만은 1시간 반 거리에 케이블카 타고 싶은 우리 애들이 생각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도 멀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좀 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에 몽돌해수욕장도 가보고 일산해수욕장도 가보면서 울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이 해양조선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조선소 영향을 받는 울산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울산에서 첫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일산해수욕장은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왕항공원 이거 대단한 겁니다. 28만평에 예, 지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 클리핑 캠핑장도 있던데 저도 예약을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마 예약이 겨울까지 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려 28만평이고 거기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 아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밖에 야외 테라스가 멋지게 가시러니 놓여져 있죠. 자, 바로 옆에가 대왕항공원입니다. 자, 저기 저 웨딩 호텔 23년 하반기 때 오픈을 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공원 앞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제일 호재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그렇게 조금 반영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세를 봐도 감정평가 금액 비슷하게 형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자금이 있고 좀 있으면 저는 도전을 할 겁니다. 저는 바다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울산시장님 김두경 울산시장님이시죠. 자, 인터뷰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산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왕항공원과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산업이죠. 이거를 많이 지금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왕항공원과 해양 케이블카 개발 산업은 바다 위에 1.5km 정도 되는 해상 케이블카와 그 옆에 거의 1km의 짚라인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업이죠. 애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사업이죠.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보이시죠? 우리 애들 분명히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의 관광 상황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자, 바닷가에 있는 부지부터 개발 산업부터 다 가능합니다. 자, 물건도 접수 다 가능하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냥 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Today's gonna be a good day. 자, 나머지 영상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해수욕장 정말 멋진 뷰로 저 혼자 보기 싫어서 남겨드립니다. 그러면 뭐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Head full of flie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자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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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gonna be a good day. Really gon'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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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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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aw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t's how you operate a cadence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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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aws, so here come the clouds.